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성공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한 사람과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차이는 어렵사리 이룬 성공을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썼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공과 존경,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가천길재단 이길려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바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이길려 총장님만큼 이렇게 바쁘신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아무리 바쁘게 사셨어도 어떻게 이렇게 젊으세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 아마 나이 먹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나이 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잊어버리고 사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어려운 이웃의 의수를 베푸는 공로와 그 인재 양성에 힘써 오신 공로로 국민 훈장을 받으셨다고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방송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자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의사이시니까 이 박사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또 병원 원장이시니까 원장이라고 호칭을 할까. 근데 본인은 어떤 호칭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냥 총장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학교 이름을 여쭤볼 때는 총장님하고 네. 병원 이름을 물어볼 때는 내가 뭐 이 박사님 한다던가 네. 원장님 한다던가 네. 예. 그러시죠. 뭐. 편안하신 대로 그러시죠. 네. 그 병원 업무에 또 학교 업무 또 봉사까지 이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시려면 체력도 보통 소모되는 게 아닐 텐데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뭐 특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건강을 네. 저희 부모님이 네. 저한테 주신 네. 아주 소중한 그 감사로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네. 그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네. 늘 바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은 네. 그냥 건강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바쁘게 사시는 분이 아무 일 없이 지내시면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뭐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특히나 그 서울의과대학 아주 유서 깊은 대학인데 그런데 그 여성으로서 동창회장을 맡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5대째 지금 재선임이 되시고 있다고. 네. 저희 동창회의 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네. 2년인데 제가 사회를 했으니까 8년을 했죠. 네. 그동안에 주로 이제 우리 회원들의 그 역점 사업이면서 수건 사업인 동창 회관을 마련했습니다. 아하. 우리 돈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다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만두려고 네. 이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네.
그 종에 이제 그 이임사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시 다섯 번째를 그 아마 우리 김 선생님이 그 동창 회보를 보신 것 같은데 네. 그 동창 회보에 5회 연임 기립박수로 선출되다 뭐 이런 제목으로 네. 이제 그렇게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염원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어쩔 수 없이 5년 그러니까 5회째 네.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른 사업은 안 하셨습니까? 네, 다른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함춘 의학상 네. 또 그 함충 대상 네. 우리 동창 중에서 이제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학교 모교를 위해서 그 빛나는 일을 하신 분들 네네. 그분들한테 드리는 함춘 대상 네. 또 의학상은 이제 아주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을 쓴 분들 이런 분들의 대상을 주는 것도 마련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동창회라는 것이 아무래도 화합과 침묵 네네. 그리고 또 모교 발전 네네. 또 후학들의 에, 교육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가장 이제 역점 사업이 이제 동창 회관 건립 문제였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총장님께서는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하신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떤 그 계기로 왜 그런 병원을 운영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50년대 말이라든가 60년대, 70년대 초 이때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생활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병이 나도 네. 병원에 가서 치료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하루는 이제 어떤 환자가 왔는데 네. 자궁의 임신에 파열이 된 환자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중한 환자인가 네, 보죠? 복강 내에서 네. 출혈을 계속해서 네. 이거는 초를 다투는 그런 위급한 수술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그러면요. 생명이 위급한 네. 수술입니다. 그래서 네. 빨리 수술 준비를 하라고 네. 그러고 이제 수술 준비를 우리 간호사들은 하고 있는데 네. 환자하고 그 환자 남편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잠깐만요. 왔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것이 이제 그 58년도 50년대 말 얘기입니다. 네, 말. 아하. 네. 그래서요.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그냥 울면서 네. 옷을 갈아입고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집에 갈 준비. 집에 가겠다고. 네. 수술 그래, 안 하고. 안 하고. 네. 그래서 아니 수술을 당장 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네. 빨리 옷을 다시 벗어야 한다 그랬더니 네. 치료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내가 보증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하하.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보증금이 없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일단 그 사람의 생명은 고쳐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보증금이 없는 병원입니다. 그러고 써서 붙였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고 보증금이 없는 병원이 아마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것을 의료보험이 실시될 때까지 네. 계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몰라도 보증금을 미리 예치해 놓지 않은 환자 중에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돈이 없다고 그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지 많이 있었죠.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그냥 보냈습니다. 네, 그 저희 병원은 또 이제 특징이 돈이 없어도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또 하는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가서는 네. 그래도 그 생명을 고쳐준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또 그냥 각박하게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네. 뭐 뭐든지 뭐 네. 쌀이면 쌀, 네. 자기네가 농사 진 거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예. 고맙다고 하고 그러한 그 따뜻한 마음이 네.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습니다. 그 병원 치료비를 받는 것보다도 더 아 그러면요. 아,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 그 작은 사랑이 네. 큰 사랑으로 돼서 되돌아온다. 그런 거를 아주 몸소 체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보증금도 없어도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네. 또 돈이 없어도 우선 치료부터 해주고 네. 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했지만은 네. 소문이 나니까 네.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천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나니까 네. 그거는 뭐 금방 환자가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네 오히려 훨씬 더 네. 그 고통받는 환자를 보는 의사의 마음도 요즘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그 가장 그 본 환자 중에 마음 아팠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젊은 20대 초반의 남자가 네. 와서 무조건 하고 내 손을 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네. 우리 아내가 그리고 네.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아마 난산이 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조산 준비를 다 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이제 그 조산 백을 들고 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랐습니다. 네. 뭐 그 사람의 상황으로 봐서 네. 어디서 살며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겨를도 없고 내 겨를도 없이 그냥 네. 따라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조건 이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탔죠. 네. 이제 내리더니 선착장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또 배를 타는 겁니다. 아, 그때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심통하게 너무나 다급해 보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물어봐야 아마 들리지도 않았지 않겠느냐. 아하.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예.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예. 그리고 내려서 예. 또 버스를 타고 예. 그리고 이제 논길로. 그게 어디였습니까? 배를 타고 지금 왔으면 보니까, 무슨 섬이었겠죠? 네,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영종도예요. 아하, 네, 지금 김, 예, 저 예, 예, 예. 우리 인천공항 있는데 예. 네. 그래 이제 논두럭을 그냥 질퍽한 논두럭을 걸어서 그리고 이제 그 남자를 따라서 집으로 가니까 그 외딴 집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매서 살더라고요. 예. 네, 문을 열어보니까 네. 이미 그 환자는 죽었고요. 하하. 네, 지금 기억이 생생한 게 그 젊은 환자가 아기를 낳다가 네.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얼굴 네.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그것 그 두 개만 언뜻 보고서는 그냥 나오면서 네. 참 많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면서 또 다시 이제 그 논두럭을 걸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해가 서산에 질 무렵이고 아주 그 낙조 석양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아침에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네, 그게 얼마나 그랬었습니다. 먼 거리입니까? 예. 예. 참 가슴으로 많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병원 옆에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한 번은 그 저 한 40대의 여성인데 네. 암이 걸렸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서 예. 도저히 뭐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다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이제 맨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아 저기 돈이 없고 저기 보증금이 없는 그런 병원이 있으니까 가자고 아마 누가 그랬는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돈은 예. 한 푼도 없고요. 예. 그래 이제 그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해줬습니다. 예. 수술을 하고 복수도 다 빼고. 이제 암 덩어리도 뗐는데 이미 딴 곳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항암제가 발달되지도 않았을 네. 때고 이제 그대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알았지만은 환자는 이제 당장 배가 안 아프니까 네. 뭐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기운이 펄펄 나고 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극진히 사랑을 하고 치료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내고 가게 되니까 네. 미안해서 네. 막 울면서 네. 내가 퇴원을 해서 네. 이제 떡 장사를 하겠답니다. 네. 떡 장사를 해서 6개월 만에 꼭 갚아드리겠다고 병원비를 네, 네. 생명의 은인을 내가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네.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가는데 우리 간호사들이랑 저랑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앉고
이제 울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환자의 울음하고 우리가 울음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럼요, 다르죠. 우리는 이제 네. 이제 돌아가실 분이 네. 이렇게 떡장사를 해서 갚아야 하는 그러한 그 환경이 참 안타까워서 네. 눈물이 났고. 그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을 뻔히 보고서 네. 그 당신 얼마 못 살아서 돌아가실 겁니다 하는 얘기를 못 하는 의사의 심정이 그 얼마나 참 말도 못 하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그동안에 그 병원을 그 여러 군데다 건립하셨는데 보면은 대충 다 외지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동네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섬이라든가 네. 이 저 인천에는 그 서해 앞바다에 섬들이 많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의사가 그렇게 큰 영 정도에도 의사가 그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보다 작은 섬들이야 뭐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마침 그 양평, 예. 철원, 예. 백령도 네. 이런 데에 그 병원을 세워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하.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에 저희가 양평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네. 병원 한번 구경을 못 하고 주사 한번 못 맞고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아. 그런다고 그냥 거기다가 병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했고요. 네. 이제 철원은 이제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 예, 예. 그러니까 그 철원까지 갈 이제 의사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철원에 했고 예. 이제 백령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오지, 그러니까 취약지, 농어촌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데다 병원을 했는데 네. 물론 적자는 났죠. 당연히 네. 적자가 나지만은 그러나 저는 얻은 게 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사랑은 뭐든 데 자신의 사랑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옛날 얘기를 좀 해보죠. 원래 꿈이 의사입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 학교 가기 전에 들어가기 예. 전에 이제 그 길가에 이제 다치거나 뭐 어떻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제 개, 고양이 이런 게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요. 예. 많았습니다. 예. 많다기보다도 덜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그 것을 데려다가 네. 네. 깨끗하게 씻기고 네. 그 아까진기라고 하는데 빨간 소독약이 있습니다. 네, 소독약. 그걸 발라주고 마큐롬 네, 마큐롬이죠. 네, 그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네. 잘 먹이고 사랑을 주고 뭐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냥 2, 3일 사이에 낫습니다. 네,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소꿉놀이 같은 거 어린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이제 저희 할머니가 늘 어머니나 할머니가 제가 배가 아프면 배를 쓰다듬어주고 네. 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 찬 물수건을 해주시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는 배 아픈 사람이 돼. 뭐 환자가 네. 뭔지도 몰랐을 네. 것이고 네. 너는 배 아픈 사람이야. 네. 나는 너를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배를 쓰다듬어주고 네. 괜히 이제 앉아서 노는 거예요. 네. 또 너는 머리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물수건을 해서 머리에 던져주고. 옳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친구가 네. 그 당시는 이제 장질부사도 많았고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많죠. 그래서 네.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그 왜 사람이 저렇게 어린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네. 그거를 네.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었는가 그런 것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어렸는데도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오니까 그 학교에 교의가 계십니다. 예. 저희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예방주사도 놓아주시고 또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치료도 해주시고 예. 그러한 교의가 계셨는데 예.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칭찬을 해주시는 걸 보면은 예.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아주 그 저 뭐 천사같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의사가 돼서
교의가 돼서 네.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돌봐줘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또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님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요즘 같으면은 폐렴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절대로 뭐 예. 약이 좋아가지고요. 예. 그러는데 그 폐렴으로 갑자기 34세셨는데 아이고. 그 젊은 나이에 예. 한 닷새 정도 앓으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를 예. 보고 아마 충격적으로 더 꼭 의사가 나는 되겠다 그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어렸을 때 꿈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때 아마 전쟁통이었을 겁니다. 네. 대학에 가실 때가 네, 네. 예, 특히나 그 농촌에서 네.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 그 대학을 간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의과대학을 가셨는지. 아, 그 당시는 어머님이 뭐, 계셨죠? 네, 그 네. 당시는 그 여자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예. 그 특히 그 시골에서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좀 비교적 중농으로 좀 조금 괜찮 이제 그 저 뭐 예. 부유하게 살았다고 예. 할까요? 그런 집안에 철저한 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좋은 집안의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독자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자식을 많이 두어서 네. 그 자식을 번창하게 하겠다 하는 네. 것이 꿈이셨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언니를 낳으니까 언니가 딸이죠. 네. 제가 또 딸이죠. 네.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 굉장히 신여성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서울에서 유행하는 하얀 저고리에 까만 통치마에다가 네. 스타킹을 신으시고 네. 구두를 신고 다니셨어요. 네. 저렇게 그 딸이라고 하더라도 딸 낳았다고 저렇게 구박을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우리 딸을 아들 못지않게 기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네. 그 방학 때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뭐 책도 많지도 않고 네. 이제 해부학을 할 때인데 네. 그 해부학을 하려면 그 뭐 여러 가지 물론 해야 하지만 이제 뼈에 마디마디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네. 네, 이름이 있고 이제 혈관이 돌아 여기는 혈관이 지나가고 여기는 뭐 어느 신경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거를 전부 다 외워야 합니다. 네. 이 인체의 전체를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 머리하고 복잡한 게 사람 머리입니다. 네. 사람 머리하고 이 척추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머리하고 척추를 사가지고 네. 싸가지고 와서 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그 우리 할머니나 동네 사람들이 사람의 뼈를 집에 갖다 놓으면 부정 탄다. 네. 귀신이 오는 것이다. 네. 그러고 그냥 그 귀신이 오는 것이다가 아니라 네. 이미 거기 와 있잖아요.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고 방식으로는 뭐 네. 아이고 큰일 날리고 네. 네. 애군이 네. 오는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전부 다 문제가 된다. 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네. 이제 그거 당장 갖다가 버리라고 네.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 화살을 당신이 다 맞으시면서 내가 다 그런 것은 내가 맞겠다. 네. 그리고 넌 공부나 해라.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눈총을 어머니가 전부 다 받으셨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말이죠. 아마 오늘날 이 총장님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딴 것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네. 그런데 네. 당시에 의사로서 인기 있는 과목이 뭐 많이 있었을 텐데 산부인과를 택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산부인과를 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여성이고 네. 또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네. 아기를 낳는데 이게 벼 집단을 깝니다. 네. 이제 산기가 있으면은 네.
그 가족들이 네. 이 집단을 만들어서 네. 방에다가 깔아주고 네. 거기서 얘기를 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참으로 비위선적이고 원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위. 예. 네, 바느질 가위로 예. 소독도 안 한, 네, 예. 자르고, 그리고 실로 예. 묶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아 사망률도 많고, 예. 또 그 예. 여성들은 그 분만을 하다가 많은 위험을 당하고 예. 그랬으니까, 그리고 질병도 그동안 그 당시는 참 많았었습니다. 많군요. 여성의 질병이.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산부인과를 택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우리나라는요. 그 산부인과를 하시면은 그 산모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애 낳는 풍습이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그 외국과는 전혀 다르죠. 애 그렇죠? 낳는 풍습도. 네. 남편들이 병원에 안 오죠. 웬만해선. 아, 근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많이. 네. 예. 특히 제 환자는 네. 제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예. 같이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오는데, 네. 이제 웃은 얘기는, 네. 그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여성이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입덧을 하는데 남편도 같이 입덧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입덧을 하고, 네. 또 저기 아기 날 때 진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같이 진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빠가. 네. 그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미역국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끼를 먹습니다. 네. 이제 아기를 낳으면요. 네. 이제 세참을까지 네. 해서 네 끼를 먹는데 네. 그 네 끼 밥을 남편이 다 같이 먹습니다. 미역국을 아, 먹고 그럼 싶어서. 2인분씩 갖다 줍니까? 네, 그러면요. 아, 그 네. 남자도 미역국을 먹어야만이. 저는 이제 환자를 그 환자의 눈높이에서 봤습니다. 네. 네. 환자의 눈높이에서 본다라는 게 뭔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는 그 냉난방이 잘 안 돼 있죠. 네. 네. 이렇게 만족하게 못 됐을 네. 때니까 그 환자들 진찰할 때 이렇게 청진기를 갖다 대면 이게 금속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겨울에는 아주 차죠. 네. 네. 그래서 늘 그 청진기는 그 내 그 가슴에다가 품고 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할 때 이 따뜻한 체온이 네. 다 있는 그 청진기를 대면 굉장히 환자가 기분이 좋아하고요. 아유, 그 남자들이 더 좋아했겠네요. 남자는 안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 환자를 네. 그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산모가 많았었으니까요. 네. 그 온돌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따뜻한 입원실을요? 네, 입원실을. 예. 그 이제 환자가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열이 있으면 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맥박, 네. 가슴 뛰는 것이 저한테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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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들리고. 네. 그래 맥박이 빠르고 열이 있고 또 숨을 막 헐떡거리고 쉬면은 그건 경과가 안 좋은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열은 이제 체온으로 재서 또 알겠지만은 네네. 그냥 뭐 아프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환자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무조건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제 끌어안아서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도 전부 다 그렇게 환자의 눈높이에서 진찰을 해라. 이렇게 수술한 사람 그 다음날 이렇게 꾹꾹 찔러면서 아프십니까? 하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러고 일으켜서 걷게 해봐라. 네. 걷는지 못 걷는지 한번 알아봐라. 네. 이제 그런 그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병이 나면은 몸에 병이 난다고 그래서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아픈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니까 네. 그 환자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나 봐요. 네. 그 저희가 마침 그 병원에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네. 그 참 우연히도 예, 1958년부터 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네. 어떤 환자인가 짐작이 되세요? 한번 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아유 여전히 젊으시네요. 저 23살에 뵌 양반이 어떻게 이러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저기 저 동인천에 있을 때 그럼요. 네. 저 수술도 거기서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뵈서 내가 이렇게 네. 다 우리 환자들은 다 이런 아주 큰 집시 그것이 해주셔서 정말 아주 너무 그래.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배웠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게 저 중국에서 중국 심양병원하고 저희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어려운 심장병이라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환자여서 새 아이가 왔는데 저 이게 한족입니다. 네. 지금 말은 잘 못하는데 중국 아이. 네, 중국 아이가 입술이 파래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이제 아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 심장 수술을 네,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웃 나라까지 예. 저희는 그저 제가 쭉 그렇게 무료 진료를 했던 것을 계속해서 그 맥을 맥이라고 할까 그 철학을 잇기 위해서 그 무료 진료반이 있습니다. 국내 무료 진료반, 국외 무료 진료반, 국제 무료 진료반이 있어가지고. 뭐 심양이라든가 중국 또 뭐 저 몽골 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각국 그 좀 어려운 그 나라에 가서 그 무료 진료를 하고 또 거기서 수술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수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하나에 마침 제가 회진을 하고 있는데 저건다 그래서 선물까지 준비했네요. 네.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그 심장 무료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난치병을 고쳐준 얘가요? 저희가 그저 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년대 초반부터 새 생명 그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면은 살 수 있는 환자가 아직도 의료보험 시대인데도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 그런 난치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모금을 해서 이제 그 돈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한 2천여 명 해주었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큰 심장 외국 사람들만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만 그랬고 어린이나 외국 그 다 합쳐서요. 애국, 네, 어린이. 예. 예. 그 산부인과에서 종합병원으로 이 규모를 확장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게 78년도였었습니다. 네, 78년도였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너무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집은 너무 환자가 많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그 병원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저 줄 서는 것을 잘 몰랐지만 우리는 꼭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서 밖에까지 서는데 문을 닫으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봐주지 않을까 봐 문을 반쯤 열고 반쯤 와 있는 겁니다. 반은 밖에 있고 반은 여기. 그리고 이제 자리가 나면은 들어오고 그 정도로 환자가 많았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뭐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많다가 보니까 이제 제 힘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 많은 환자를 다 만족하게 못 봐주겠구나 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우리 아빠는 어디가 아프고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가 아픈데 그것도 고쳐주세요 하는데 저는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칠 만한 그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뭐 수술 장비라든가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하고 또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는 후배도 양성을 해야겠구나. 교육도 시키고 우리 간호사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의사들도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그러고 종합병원을 하고 바로 수련병원으로 했습니다. 네. 그 40여 년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조직에 책임을 맡게 됐는가? 키울 수 있었는가? 저는 제
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의사로서의 최선과 책임을 다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많고 병원이 점점 커지고 네. 그러면은 다시 이 더 내 힘에 미치지 않는 것까지 해야겠구나. 다 네. 골고루 의료 혜택을 내 힘으로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병원을 네. 했고 네. 또 종합병원을 하니까 이제 예, 후배 양성도 해야겠구나. 저는 그것을 그 대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네. 대나무가 이제 마디가 한 마디가 자라면 네. 또 거기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또 한 마디를 또 키웁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 가면 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환경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그것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심장센터니 여성 센터니 안 이비인후과 센터 뭐 응급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이 이 정도로 커지면은 이제 그 여성을 위한 전문 병원 네. 그것이 필요하고 또 여성을 위한 전문 병원을 하고 나면 또 이제는 앞으로 심장병이 점점 많아지는데 네. 그 많아지는 환자를 그 심장병은 초를 다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치료를 못 해주면은 서울이나 어디 다른데 가다가 그 이 불행한 일을 겪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 네.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그 대나무가 하늘로 뻗치듯이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 어느 지역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합니다. 뭐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 지역을 떠나서 더 큰 지역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그 고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저 인천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네. 또 처음부터 이제 그 환자를 보기 시작한 지가 한 곳이 인천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인천이 굉장히 이 서울에 가깝지만 낙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돌아올 때도 다시 인천으로 왔고, 네. 또 지금 병원들을 전부 그, 서울에다 질까, 인천에다 질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서울에다 지으면은 아마 더 훨씬 잘 됐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인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인천이 아주 정든 내 고향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천을 떠나지 못하고 그 인천의 환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내가 이때까지 그 인천에서 보냈는데 네. 내 생을 보냈는데 그 인천이 내 제2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돼서 인천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마 없습니다. 40년 넘게 거기서 활동하시니까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제1고향이 됐을지도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인천을 토대로 아, 그럼요. 해서 그럼요. 일하시겠습니까? 네. 인천에서 끝까지 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인천 지역 어린이들하고 무슨 봉사단체를 또 만들으셨다고요? 예. 네. 그 저는 어린이들을 좋아해가지고요. 예. 그냥 어린이가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를 책임질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 인재들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미추홀이라고 인천의 옛 뭐요? 이름이 미추홀. 미추홀은 무슨 뜻입니까? 미추홀이 그 옛날에 인천의 그 이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네. 제가 미추홀로 한번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네. 아 미추홀이요. 네, 인천이 미추홀입니까? 네. 네. 그래서 미추홀 봉사단 어린이 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아 예. 그게 예. 어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린애들이? 지금은 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명 됩니다만은. 예. 그 90년도 초에 네.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예. 학생 회장들 예. 그 당시 초등학교가 121개인가 있었습니다. 네, 인천에. 네. 그러니까 121명의 어린이 회장들을 모여서 네.
그 걔네들은 뭐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키워야 한다. 네, 네, 제가 네.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 어려서부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데 네.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인데 얘네들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네. 네, 인성과 또는 봉사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자. 그 당시만 해도 봉사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미추홀 봉사단 어린이회를 조직해서 매년 해가지고 지금 제 아이가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은 봉사에 아주 몸에 그렇죠. 배게. 그렇죠. 봉사하고 예, 또 예. 체험하고 예, 예, 예. 또 이제 인성교육 시키고 예, 또 예. 외국과의 자매결을 맺어서 외국도 가고 외국 체험도 하고 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만들고 그 어린이들의 장래 또 어린이들이 우리 국가의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바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대야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네. 그 대야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중에 여기 뭐 별 이길려 선배님 무슨 뭐 이길려 선생님 뭐 많아요. 이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 많은 그 제 식구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행복하고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 이런 편지는 뭐 굉장히 여기 가져오신 걸 보니까 예. 생각이 납니다만은 대하 초등학교에는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예. 그 꿈을 크게 가져라 네. 하는 그런 뜻에서 네. 그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네. 저희 병원에 초청을 합니다. 6학년 학생 예. 전원을 저희 병원에 초청을 예. 해서 이제 저희 병원도 보여주고 네. 선배가 그 대하 초등학교를 나온 선배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네.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꿈을 크게 가져라 네. 그런 뜻에서 그러고 이제 강화도에 저희 의과대학이 강화에 있는데 거기가 역사적인 그 섬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역사도 가르쳐주고 또 뭐 서울도 구경시켜주고 이제 이런 일을 매년 한 10여 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하 탁구부가 어린이 탁구부가 네. 아주 4관왕, 5관왕을 합니다. 어허. 네, 그걸 제가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는 못하니까 그냥 네. 그냥 그 한계적으로 대학 국민학교만, 대학 초등학교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얼굴도 아주 미인이세요. 그리고 아, 처음 듣는데요,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젊으시고. 네. 한 50년 전에 의과대학을 막 다니실 때, 졸업할 때쯤, 그때쯤 대단히 그 당시엔 또 여자 의과대학생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그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눈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그 결혼 안 하셨어요? 예? 못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학생 때는 저희들은 그냥 학생 때 그 남자가 남자같이 보이지를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거 어떻게 보였어요? 그냥 친구지요. 어허. 네. 그리고요.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러자 이제 또 바로 미국에 가서 네. 또 이제 한 4, 5년 있는 동안에 네. 그런 기회가 없었고 네.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바로 그 많은 환자 속에 밀려가지고 네. 정신없이 지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못 가졌고요.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떠세요? 결혼한 것이 나았을까요? 아니면 안 하신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몰라도요. 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네.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네.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겠는가? 네. 내 가족이 이렇게 많이 이런 많은 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겠는가? 네. 내 개인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시간을 많이 썼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 가족
다른 가족에게는 좀 덜 신경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주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거나 그래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아, 눈, 코, 둘 사이 없이 그렇게 바쁜 정말 그 촌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병원을 개업하고 병원을 하시다가 또 결심을 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그래서 지금 병원은 종합병원이 됐고 의과대학이 생겼고 후회스럽거나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못했는가 이런 것은 정말 나의 실수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고 이렇게 한 시간 만나 보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있겠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뭐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으신데도 후회가 네, 있습니까? 네. 예. 그 가장 마음 아프고 후회스러운 게 네. 이렇게 그 계속해서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이렇게 성취하다 보니까 네. 자칫 우리 그 가족들에게 네. 하나하나 신경을 다 못 써준 것. 네. 네. 가족들이라는 것은 이제 동료, 우리 직원들 가족, 직원들을 겁니다?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직원들을 지금까지 그냥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채찍질을 한 거 아닌가. 따라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그런 거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예. 같이 애환을 나누지 못하고 예. 그런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지금 좀 마음이 좀 섭섭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오신 거 보면은 지도 또 그리고 리더십도 대단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그 어머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희 어머니를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어머니하고 곁에 늘 있어드리지 못한 거 너무나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셨고 제가 옆에만 있으면은 그냥 잠을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그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또 새벽에 너무 일찍 나오니까 어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못 가졌던 것이 너무나 그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뭐 리더십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솔선수범해라. 네. 또 실력을 갖춰라. 네. 항상 앞선 생각을 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항상 몇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것은 솔선수범했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대나무의 마디를 더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가천길재단에 이제 그 학교 법인 이제 의과대학과 이제 우리 가천길대학 또 문화재단 또 이제 그 경인일보사 이런 것과 또 우리 그 경원대학교 네. 그 경원 전문대학 이런 거를 아주 튼튼히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자기의 소임을 다하게끔 이렇게 저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겠고요. 네. 특히 우리 그 경원대학교를 제가 이제 맡으면서 10대 사학으로 만들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 경원대학교 10대 사학을 꼭 최단시일 내에 이루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면. 우리 이길려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앞으로 큰 성취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보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그 박애라든가 봉사라든가 애국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반세기 동안 그야말로 예, 참의술을 실천한 지표로 사회에 공헌을 해오신 가천길재단 이길려 회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늘 햇빛을 받고 사는 나무가 푸르듯이 많은 이들에게 받은 혜택을 나눔이란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계신 이길려 회장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